그래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장차 누릴 영광을 이제 이렇게 미리 맛보는 것, 이게 가치관의 변화인데, 이런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기에 순교도 하고 핍박도 견디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과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 가는 이 예루살렘의 수식어는 오늘 보니까 거룩한 성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거룩이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과연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거룩인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는 이 거룩의 표현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재앙이 끝나야 누리는 성입니다. 이 재앙의 마지막이 와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또 이제 17장 1절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18장에는 음녀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천사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좀 비교해봐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마지막 재앙이 임해야 음녀 바벨론이 죽고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 4절은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미련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이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와야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 찬란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살면서 다 동시에 새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근데 없어요. 예, 근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오죠? 예, 그 참 인간의 힘으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18채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역전세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그 집에 누수가 염려되는 가운데 장모님은 파킨슨으로 위험하고 처형은 루게르기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말씀이 딱 들려지고, 예, 이렇게 큐티를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이제 가난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3절에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가운데,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예.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장에서는 이제 회복의 환상을 주셨어요. 그발강가 사로잡혔을 때. 근데 9장에서는 살륙하는 기계로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과 이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경고이든 회복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통해서 멸망의 시대에 이 포로를 잘 살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성전의 최고의 존재 이유이고, 바로 이것을 전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